제가 새로 등록한 헬스장이에요. 여기 영통에 있는 스포인이라는 곳인데 여기 알아보느라고 한 다섯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에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포인이고요. 자, 넓죠. 정수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기구들이 활시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주 좋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만든. 자, 이거는 이두컬인데 이거 채피가 예전에 원암으로 100kg 했었죠. 자, 저쪽에 이제 저중량부터 시작해서 저기 50kg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로우 머신. 삼두 훈련 할 수 있게 등받이도 되어 있고요. 자, 좀 이따 잠시 후에 해보겠던 인바디. 호기심 반, 걱정 반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운동 간단하게 하고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이시죠? 아니. 안녕하세요. 네. 수원 영통 스포인의 박중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이제 인바디 측정을 좀 도와주실 텐데요. 제가 편차도 심하고 네. 요새 살이 많이 쪄갖고 좀 걱정도 되기는 해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발하고 양말을요. 양발의 모양을 맞춰주시고 체중이 완전히 측정되실 때까지 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2m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177. 양 손잡이를 잡으셔서 호흡 편하게 하시고요.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체중은 표준 이상으로 이제 근육량이 많으시니까 골격 근량은 45.6. 이제 골격 근량이라고 하면 뼈 위에 붙어 있는 이제 우리 이제 팔뚝 이런 근육을 뜻하는데 45.6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표준 이상으로 이 정도면 거의 현역 선수급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현역 바디빌더 선수급으로 높게 나오셨습니다. 체지방 양을 보시면 네, 18.7kg인데 이것도 이제 표준 이상으로 현역 선수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씨름 선수급으로. 아, 씨름 선수급. 네. 근육량이 워낙 많으셔서 지방을 네. 제가 좀 빼긴 빼야 돼요. 아, 이제 요 밑에 보면 T지방률을 보시게 되면 19.1%가 나옵니다. 이제 남자 표준 범위가 13에서 18%인데 약간 초과된 비만 있네요. 그렇죠. 비만이죠. 네. 비만인데 근육량 때문에 전혀 비만으로 안 보이시고 근데 19.1%는 겸손하신 게 아닌가. 살이 많이 쪘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배가 찐 적이 없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오른쪽 팔씨름 선수다 보니까 불균형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왼팔은 5.19kg으로 둘 다 표준 이상인데 오른팔 같은 경우는 6.6kg. 그러면 한 20% 차이 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균형 상태가 심한 불균형으로. 아, 약간 불균형도 아니고 심한 불균형인가요? 그렇죠. 심한 불균형으로 네, 거의 팔이 한쪽이 없는 상태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상하 균형도 마찬가지로 네. 심한 불균형으로 요런 경우에 이제 세 다리, 핫 다리. 제가 좀 추구하고 있어요. 하체는 비키니, 아니 스키니. 네. 왜냐면은 이가 불면은 체중을 뺄 때 너무 힘들어요. 아, 체중도 빼시나요? 네, 그 체급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하체는 자전거 정도 좀 타고 이제 해야 되겠어요. 다른 쪽에는 지방이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배 같은 경우는 지방이 좀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겉에 있는 배꼽 아래 배둘레햄 튜브가 좀 많다. 일명 러브핸드. 그렇죠. 쓸데도 없는. 아, 쓸데는 있어요. 아, 제 나이쯤 되면 쓸데 없어요. 아, 상하 불균형도 좀 충격이다. 바지 벗으시면 종아리랑 아마 다리랑 똑같으실 것 같은데 허벅지는 그래도 좀 있는데 그 허벅지가요? 여튼 제가 이거를 네. 한 달 뒤에 네,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바디 시정을 해봤는데요. 충격입니다. 충격. 네, 저 복부 지방 상하 불균형도 좀 있는 걸 아는데 심하다고 하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팔은요 오른쪽 팔이 표준 이상이잖아요. 다리는 왼쪽이 표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심하다는 거죠. 팔은 오른팔이 발달돼 있지만 다리는 왼쪽이 발달돼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충격이에요 이게. 예상은 좀 했는데 앞으로 운동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